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라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와이라노 종목 선정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먼저 좀 대응책을 알아볼까요? 아,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좀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관련 이제 소비 기업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가 나오면서 이제 향후 이제 중국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들 종목들에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주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장중에 한 4%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뭐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지금 이제 뭐 상승 전환까지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오늘 점심 무렵만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양호한 해외 매출로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특히 뭐 미국, 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성장세를 큰 폭의 좀 매출 증가세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그러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고정비 축소 움직임, 즉 이제 구조조정을 강도 있게 좀 진행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가상각비가 한 30% 정도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중국의 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와 더불어서 또한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뭐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파른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가능한 어쨌든 중국적 모멘텀이 가장 또 잘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지금 보합권 약 강보합권으로 빠르게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도 좋게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진짜 장중에 한 4%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한 13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되 손절 라인은 한 11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어쨌든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또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정영훈 과장의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이라는 종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역시 뭐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과 좀 같은 컨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러한 또 중국도 소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 아모레퍼시픽보다도 더욱더 빠른 그러한 좀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탄력도는 이러한 파라다이스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이러한 중국 관련주 또 그냥 호텔신라라든지 이러한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쵸.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68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뭐 700% 가까이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제 일본인 VIP 고객이 컴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이제 VIP 고객이 본격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또 한 언론사의 그 보도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이제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또 꼽힌 바가 있습니다. 뭐 하와이라든지 괌 같은 이런 대표적인 휴양지를 제치고서 한국이 꼽힌 이유가 역시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운 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엔화라든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일본인들의 그러한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인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금 재기가 되면서 4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역시 앞서서 말씀해주신 아모레퍼시픽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을 좀 세워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파라다이스도 오늘 주가를 보니까 근데 하락을 좀 많이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어떻게 가격 전략 잡을까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소폭 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만 재차 언제든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17,550원 부근인데요. 네. 1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우선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기 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5,500원 선, 한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15,5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까지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의 해결책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오늘 일단은 0.5% 가까이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의점 업계는 대표적인 이제 불황 이제 수혜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좀 양호한 그러한 좀 흐름이 보였고요. 경기 침체 구간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좀 투자 대안으로서 매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가파른 좀 상승세를 뒤로하고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상당히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91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객수 증가율과 또 상품 믹스가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은 지금 밥값이라든지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러한 편의점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또 4분기에는 또 월드컵 특수가 있으면서 이번 4분기에는 또 월드컵 특수 효과도 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긴축과 함께 이제 가계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소비 불안기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역시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불황시에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업종 특성상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그러한 투자 대안으로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불황이 찾아왔을 때 또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BGF 리테일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도 9월에 저점 찍고 그 뒤로 네.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격 전략은?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이제 3분기 실적, 호실적과 함께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당분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네.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9월 이후부터 주가가 약 한 3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PR 한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불황기에 좀 강한 또 편의점 업계 특성상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아웃포크만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 20만 원 정도 선, 지금 한 20만 한 4,500 원 수준인데요.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약 한 20%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2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또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19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정받았을 때 지금 좀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골라주셨는데요. 정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